정말 많은 날씨들이 추워졌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체크! 두 번째 카메라도 체크! 어디요? 체크! 에비머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드모입니다. 예,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날씨들이 추워졌는데요. 이 뭔? 그런 날씨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했답니다. 두모두모 에드모 꽃! 없나? 오늘의 시유예요. 요거는 소주인데 빛24라고 해가지고 처음 보는 뭐 소주, 증류식 소주가 나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24도여가지고 이거 한 병 다 깔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제가 알콜 이렇게 쌉쓰레기여가지고. 네, 이건 뭐 제가 뭐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먹을걸요. 근데 지금까지 제 편의점 먹방 한 걸 보면은,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갔는데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요걸로 좀 사왔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워가지고 시유 여러 군데 돌아가다. 네, 그러면 일단 이것들은 좀 내려놓고 하나하나씩 오마카세. 잠깐! 오마카세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랬더라? 주인장 차림상이었나? 시우 알바생인데 PTSD 와요? PTSD 알파벳 풀어서 설명해. PTSD 뜻이 뭔데 알파벳? 아 진짜 주저들인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스타트로다가 요거 탑티어 고기 고추 장 철판 볶음밥, 요거랑 신라면.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왜 샀냐면 제가 이제 SKT1 팬이거든요. 제가 또 롤 굉장히 또 좋아하잖아요. 여기 선수들 진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롤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탑티어 철판 볶음밥 4,300원. 생각보다 깠는데 이거 그냥 장난해 나랑? 햇반에 이거 하나 들어있...랑 이거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오, 제우스 스티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라면은 지금 마드리 흥민이 형. 형은 아니지? 친구인가?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졸라 웃겼던 게 손흥민 선수 사인 이거 절대 못 따라해. 오케이 했누? 이거 오케이 함?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기 고추장 볶음소스 넣어줄게요. 새 연세가 어떻게 돼서 28이에요 요거를 잘 비벼서 바로 그냥 냠 하면 안 되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피스치즈 하나 사왔는데 이거 뿌리고 할까 아니면 그냥 원상복구의 맛을 볼까? 뿌리자고? 응, 알겠어. 와, 아 근데 치즈까지 하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딱 기다려. 다녀올게요. 나가지마. 호호. 와, 야, 이거 괜찮아.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치즈까지 하면은 5,900원인가 그런가? 너무 비싸. 아, 맛은 있다.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확실히 가성비는 아니긴 해. 메뉴 이름이야? 이거 편의점에서 산 거. 씨발. 5천 얼마 주고 먹기는 좀 아깝지. 몇천 원 더 주고 국밥 한 그릇에 시원한 물 깍두기까지 먹는 게 최고의 가성비지?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고추참치에 밥 비벼 먹는 느낌. 거기에 치즈 뿌려서 딱 그 맛이야. 맛이야. 라면 다 익었땡. 너무 무서워요. 안 익었어. 고기 고추장 철판 볶음밥 이거 양 한 30%만 더 늘어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햇반을, 그러니까 소스 양 살짝 늘려주시고, 햇반도 그 큰 공기 햇반 있잖아요. 그거면은 만족. 맛은 괜찮았어. 치즈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치즈 철판 볶음밥이라가지고. 솔직히 고깃집에서 철판 볶음밥 먹을 때 치즈 안 뿌리는 데 있어? 거의 없잖아. 대한민국의 자랑 신라면.
와 신라면 진짜 오랜만인데? 면이 원래 이렇게 하얀나 근데? 내 피부처럼? 김밥 같이 먹읍시다. 통참치 김밥이고요. 신라면 깻잎 들어갔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 이거 1000원 이상 2800원 존나 비싸. 신라면 오랜만에 먹어야 맛있다. 오 맛있네. 오랜만에 신라면 먹으니까. 어릴 때는 신라면 진짜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 저 안성탕면, 참양라면 이런 거만 먹었어. 매운 거 잘 못 먹고 뜨거운 거 싫어. 하고 루루니 오늘은 첫번 3,000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씨발 33분 동안 방송했는데 3,000원 처음 쳐졌네. 물론 후원 받으려고 방송 킨 건 아니지만 오늘 정말 착한 마음으로 견뎌 3,000원이라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함을 그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엠. 한 번만 더 뿜었으면 라면 반납했다. 자 이건 2X라지 스팸마요 즉석 섭취식품 1400원 314칼로리. 이거 괜찮다. 미엠. 먹방 할 때마다 나타나는 형 친구는 지금 없어요? 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요. 이래. 이 씹을 욕한 게 아니라 이 씹을 때마다 나는 그 뻑뻑한 소리 있죠? 졸라 짜증나. 핫바득템 치즈 졸라 두꺼워. 진실의 방으로. 근데 내 경험상 이런 두꺼운 핫바들은 그렇게 맛이 좋지는 못해. 물티슈 뚜껑 좀 꽉 닫아달라고? 2,000원 싼 편 아닌가? 2,000원이면? 이거 이 크기에 2,000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40초 대표 오겠습니다. 소주 먹어야지. 자석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이고 이제 7,000원 거기서 물티슈 뚜껑 닫아주세요. 오케이 24% 알코올. 요거는 가격이 7,900원. 이 순간이 빛나. 어 냄새 뭐야. 뭐 살짝 따는 순간 똥구름내 살짝 났는데. 병은 이쁩니다. 네 병은 이뻐요. 뭐 리 어 뭔 맛이야? 졸라 특이하다. 냄새는 안동소주 같은 냄새인데 맛은 살짝 싱겁다 그래야 되나? 치아 무거워. 아 먹어볼게요. 아 괜찮은데? 2,000원에 이 정도면 저는 이거 솔직히 가성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두꺼워. 이 정도? 아유 시몽이님 3,000원 고맙습니다. 형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 있었나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사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나도.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근데 이런 거 저 솔직히 함부로 답을 내려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람마다 힘든 누구는 길거리에서 넘어진 걸로 엄청난 상처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막 빚이 몇 억 생겨야지 그제서부터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이건 잘 모르니까. 아 이거 대박인데? 치즈도 되게 실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졸라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도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도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몰라 모르겠어. 미안해.
와,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소세지가 보통 핫바들 이 나무 껍데기 길게 있어가지고 먹다가 나무 씹으면 나무만 나고 막 그거 졸라 짜증나는 거 알죠? 이 나무가 짧나 봐. 나무까지 먹은 건가? 아니 계속 씹었는데 나무가 안 나오네? 보통 길이 이거보다 길지 않나? 뭐 좀 느끼하긴 하다 근데. 살짝 향수 맛 같기도 하고. 드디어 나왔네 이거 나무. 난 핫바 먹을 때 기분이 이상해지더라? 왜요? 핫바 먹는데 왜 기분이 이상해져요? 에? 이 소세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요즘 편의점 음식들도 좀 비싸고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양도 괜찮고 나무 막대기 맛도 별로 안 나고 치즈도 실하게 들어있고 소세지 육질 향도 괜찮고 이거는 좀 나는 이제 안 먹을 것 같고 정말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해. 뭐 추천을 드립니다. 괜찮은 것 같아. 한겨울에 편의점 앞에서 혼자 컵라면이랑 막 소시지 같은 거랑 소주 해가지고 혼자 거기서 병소주 까본 적 있어요? 전 없어요. 나가지 오늘 자식이. 뭐? 아, 뭐 남았냐 먹방? 아 요거. 이게 바로 매점 고로케. 예전에 제가 편의점 먹방에서 이거 진짜 학교 매점에서 파는 그거 이름 뭐더라? 아 마스타를 따라한 것 같은데 가격이 2,500원이요 와 근데 이거 지방 19g? 얘라 이씨 안 먹어 이씨. 자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맛이냐고요? 진짜 그냥 고로케 기름 덩어리 빵. 그렇게 맛이 막 모르겠네. 근데 예전에 먹었던 마스타가 좀 더 맛있는 거. 마스타가 좀 더 불량한 맛이야. 솔직히 학교 매점 빵은 졸라 불량스러운 맛으로 먹는 거잖아. 진짜 몰래 담배 피는 것 마냥. 야 방금 늘어난 거 치즈. 그럼 뭐겠냐? 양상추겠냐? 잉. 괜찮네. 치즈 근데 치즈 이제 없음. 미리 다 뽑아서 먹은 것 같아 그냥. 마스타랑 다른 점은 좀 싱거워요. 그 대신 치즈 맛이 많이 나. 치즈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의 베스트 신라면. 오늘 먹은 것 중에 신라면. 자 다음은 연세우유. 그 유명한 일단 포장 자체는 제가 GS에서 굉장히 맛있다고 했던 무슨 도넛이었지? 쫀득한 거 그거랑 비슷한 포장인데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예, 생크림 우유 도넛 매일 거 매일 유업 거 그거 나 졸라 맛있어서 그거 지금 3번 먹었어. 그 방송 끝나고 2번 더 먹었어요. 손으로 반 잘라서 카메라에 보여줘? 졸라 귀찮게 하네. 이야 오 치즈 늘어나는 거 봐. 완전 꽉 차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 빵이 없어. 난 빵 많은 게 더 좋은데. 어우,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아우, 이거 내 스타일 아니다. 초코가 꿀맛이라고? 우유 생크림빵이 2,700원. 초코 생크림빵이 2,800원. 이번에 여기 보여줄게. 냄새가 비슷해? 초코가 낫다. 오 진짜 여기 아, 여기는 보시면 아래에 무슨 초코칩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우유 생크림보다 이게 낫다. 어우 너무 물린다 이거는. 어우 나 이거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먹어야 돼. 자 일단 녹화만 좀 마무리하고 조심해 너 알았어? 차라봐!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CU에서 또 이렇게 좀 한 따까리 한번 해봤는데, 오늘 또 뭐 오랜만에 굉장히 또 맛있게 뭐 편의점 먹었고요. 요거는, 제 스타일 아닙니다. 크림 너무 많아요. 크림 많은 빵으로 유명한 게 뭐 요런 거랑 그 옛날에 그 뚜레쥬르의 무슨 모카크림 빵? 뭐 그 있잖아. 그런 것들 이제 공통적으로 저는 크림을, 그게 그런 것들이 크림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크림 완전 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명했잖아요. 저는 적당히. 크림 너무 많은 거 별로야. 저번에 먹었던 그 생크림 도넛 훨씬 좋았어요, 저한테. 크림 적당히 들어있어.